소금입니다. 카메라 고정대가 다 보여버리네? 맞춰버리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편의점 굿즈를 제가 요새 많이 리뷰를 했죠. 근데 이거는 편의점에서 산 게 아니고 중고로 다른 분한테 구매를 했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배달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위그리그 서랍장이나 아니면 빵구 캐리어백 샀을 때쯤? 아, 어퍼프 작은 백, 그 분홍색 가방 전에 주문했던 건데, 지금 왔어요. 그래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은 바로 어퍼프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잘라놓은 게 보이시죠? 빠라밤. 근데 크로우캐년은 여기 있던 거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안 잘랐는데 어디 갔는지 원본이 사라졌어. 빠라밤. 오늘 리뷰해드릴 건 바로 어프어프 보낸 백입니다. 강아지가 좀 시끄럽게 짖는데 왜 짖는지 모르겠네. 리뷰하고 바로 가봐야겠다. 근데 중요 엄청 위급해 보이진 않고 그냥 떼 쓰는 것 같아요. 항상 내려달라 떼 쓰더라고. 여기 그림이 그려져. 안 되겠다. 갔다 와야겠는데요. 시끄러워서. 잠깐만요. 여기 걱정되기도 하고 강아지가. 잠시만. 보니까 방에 갇혀갖고 열어줘! 하고 있던 거 맞더라고요. 열어주고 왔어요. 강아지 지져가지고. 구성은 예전 거하고 비슷해요. 초콜릿 하나, 가나 밀크, 가나 마일드 작은 거. 빈츠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다행히 있네. 초코무초 이거 지져올 정도로 많고 이제 초코무초 피넛 이거 피넛 맛이었구나. 이거 하나 있고요. 보노본 블랑코 6개 이거 이미 있어. 이거 수아브도 6개 이미 있어요. 있는 거랑 칸초 2개. 아 지겨워. 젤리도 이제 뜯어 지겨워지려. 그때 이건 나중에 코팅할 걸로 잘라둘 거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곰돌이? 너무 귀엽다. 깜찍해. 이것 때문에 산 거라고 봐도 무난하긴 하죠,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귀여움. 코팅되어 있고요. 역시 어프어프 백답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찢겨나갈 것 같고 다칠 것 같은 디자인이라, 사실 일회용 느낌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쓸 거라서. 토스트 구워진 부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좀 상처가 덜 나고 벗겨진 게 별로 없는 거 보면은 코팅이 좀 제대로 돼 있나 본데 그래도. 어프어프 런치 타임 점심시간 열어보면 런치 타임이라면서 도시락은 없고 과자들만 잔뜩 있겠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다 꺼내놓고 보관을 따로 해주고 젤리는 나눠줘야겠다. 빈츠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유럽풍 헬프 맞나? 하프? 그래도 유럽풍 초콜릿이라서 이게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고 예뻐요. 난 마음에 들어. 와우. 근데 맛은 비슷할까? 아 빈츠 XR이 작가님 스페셜 에디션이라 써있네요. 왠지 포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하지만 뜯을 때 옆으로 이렇게 뜯어야겠지 그러면. 마음에 들어. 일러스트가 되게 예쁘잖아요. 얘는 뜯고, 얘는 옆으로 열어야겠다. 빈츠 좋아하는 과자라서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가마 초콜릿 밀크 아싸. 이건 이미 있는 거야. 보완 따로 해둡시다. 강아지가 주워 먹으면 큰일 나는 것들. 칸초는 보면 여기 이렇게 뜯어져 있어, 왜? 약해서 그런가? 근데 이게 좀 불만이에요. 내가 하나 먹었거든요. 제가 뜯어준 부분.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오면 한 개는 쏙 뜯어져 있더라고요. 불만족스러워. 남은 초콜릿들은 다 보관을 따로 해줍시다. 이거 누가 보면 초콜릿 부자 되겠네. 진짜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항상 초콜릿을 처리하기가 제일 힘들어. 스티로폼 백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야 되나? 간식 가방이라 생각하고 안 쓰는 에코백에 넣어야겠어요. 배스킨라빈스에서 샀던 굿즈인데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볼라? 방탄소년단님들 했던 작품이라던데 사놓고 안 쓰고 있었어요. 아깝잖아요. 안 쓰고 있어. 그냥 다 보관하자 이따가. 귀찮아요. 예. 간식 바구니가 되어버린 순식간. 상추도 넣고 김치는 내가 나중에 먹을 거라 꺼내놔야지. 젤리도 좀 넣읍시다. 젤리 먹을 일이 맛있긴 한데 너무 많아. 다이어트 식품이 돼버릴 것 같아. 의무적으로 먹는 거. 또 치웠고요.
엄마가 보면 놀라겠네. 바지 쓸데없이 많다. 살찌겠다. 시원해야지. 안 보이는 게 오해하실라 괜히. 날 다 못 먹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관을 했고요. 따로 따로 보관하자. 그리고 저는 이 보냉백을 도시락 담고 쓸 거예요. 재질이 되게 좋아요. 안감도 되게 좋고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귀여운 디자인.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냉백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쫄깃쫄깃 구겨져서 모양이 잡히는 되게 귀여워요. 노란 컬러에 파란색 색감을 잘 잡은 것 같아. 저는 이거 따라밤 금액은 2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2만원대 중반? 좀 비쌌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샀다는 거. 귀여워. 항상 이렇게 좀 더 저렴하게 팔아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굿즈를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근데 이제 살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한 거 다 마음에 드는 거 이미 사버려갖고 이번 달 적자네. 그래도 다음 달 아니다 저번 달 거 적자네.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관리 비용 내고 다 저금할 거거든요. 근데 낼 게 좀 많아요 제가. 핸드폰 비용 일단 나가고 세금 나고 하면 또 많이 모이는 돈이 많이 없어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저번 달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달에는 좀 계약을 많이 해서 저번 달에는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떡볶이를 사왔는데 배고파요. 저녁을 아파서 못 먹었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파스타 집에 해서 먹을까 하다가 몸도 아프고 솔직히 요리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니 이거 인형 그게 왜 있지 여기. 더러워. 심지어 내가 제대로 보관 안 해도 있나 보다. 강아지 이게 이거. 이거 튀김 돌아왔는데. 아이 오뎅 국물 뜨거워. 오뎅 국물? 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배고파. 아 뜨거워. 아, 튀김은 오랜만에 오징어 말고 그 이 메추리알 튀김도 사왔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쓰레기 튀김. 그때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카메라 고정대가 쓰러져가지고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서 좀 올릴게요. 어지러운데 먹은 게 없어서 어지럽다. 핸드폰 충전하면서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먹고 나서 편집을 해야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